엄마 그거 알죠? 홍진경 씨가 그 혼자서 그 유학도 가고. 네네. 예. 엄마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난 진짜 홍진경 씨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그래요? 혼자 나올 것 같아. 너무 피곤하다. 나는 너무 피곤해. 지금 라일이가 유소년 스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. 아 그렇구나. 네. 운동 쪽을 좀 좋아하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래서 운동 쪽으로 한번 좀 시켜보자 해서. 운동 공부는 아닌 것 같고. 이런 못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네 인생의 한계를 겪는 거야, 라엘아. 아니, 그러라고 아니, 엄마가 이렇게 진짜가 맞으라니? 힌데가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내가 왜 배워? 진영 씨.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. 조금만, 아까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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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죄송합니다. 또 우리도 그렇지만, 예. 자꾸 못난 얘기 할 때, 아, 예, 예, 알죠, 알죠. 예. 엄마도 이렇게 카메라 꺼지면 급발진을 해. 예. 아니, 근데 이게, 근데 삼촌이 대변을 하자면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. 엄마가 참 그, 뭐, 우리 그 주변 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정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을 좀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. 진짜로. 예. 뭐하니? 엄마 아니 애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피곤해. 나도 피곤하다. 너무 피곤해. 갑자기 알지. 너무 피곤해. 충분히 알아요. 아니 그 라엘이는 엄마의 혹시 요즘 고민은 뭔 것 같아요? 말을 되나? 알아요? 내 고민 알아? 그 주식이요. 오늘 이쯤에서 끝낼까요? 이게 좀... 오빠 다음에 되면 아 따로 예예 네, 예. 오늘 너무 힘드네요. 와. 아 그러면 라엘이의 고민은 뭐예요? 저는 일단 용돈 스트레스하고 체중 살 왜요? 볼살하고 그런 게 좀 볼살이 걱정이 되는지 가방 안에 이거 뭉대는 거 있잖아요. 롤러 그런 거를 사갖고 갖고 다니더라고요. 아 그리고 지금 너무 라엘 양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. 돼요? 예. 네. 감사합니다. 이제 고민 해결됐어요? 네. 네. 아 그럼 그 롤러 이제 그만할 거예요? 아니요. 어? 계속 할까요? 할 땐 해야죠. 혹시 좀 꼭 좀 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? 있는데 엄마가 화낼까 봐. 아 그럼 약속하면 되죠. 화내기로 약속해주세요. 그럼 급발진 하지 마, 진짜 제발. 엄마 화 안 내. 엄마 그래도 화내는 사람 아니야. 방금 뭐야? 자연스럽게 해, 방송은. 어버지 웃기는 거 아니, 웃기라는 게 아니라. 진짜 자연스러운 건 따님이 더 자연스러우세요. 제발 공부 양 조금만 줄여주고 과외도 조금만. 그런 얘기 하지 말랬지 방금. 아니 좋은 얘기만 하랬잖아.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. 쉬는 시간이 왜 없어? 야 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. 네, 저희가 아, 저기 라엘 어머님 잠깐만. 아 잠깐만 딸님이 멱살 한 번만. 멱살. 정진경 씨 잠깐만요. 또 이제 진짜 비슷한 또래에. 아, 진짜 바로 숙제 엄마 숙제 뭐야 그거 꺼내가지고 나 바로 2층 올라가. 그렇지 숙제 한 말이야. 숙제 끝나고 뭐해? 밥 먹어. 밥 먹어.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. 아 여기서 서로. 그렇지.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라. 아니지. 나는 밥 아니고. 아 그래요? 그건 아니지. 아 그러니까 요런 걸 좀 맞춰가시면 되겠네요. 예예. 예, 예. 예. 알겠어요. 약간의 알겠습니다. 오해가 있었네요. 이제 정부 포상을 이제 또 추진을 했고 그게 언제 했다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물은 겁니다. 2011년에 했더니 상을 줄 수 있는 게 정부 포상 시효가 4년입니다. 4년 안에 했던 일은 상을 줄 수 있지만 4년이 지난 일에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규정상으로 또 이게 안 되네. 아, 이걸 또 법을 또 돌파해야 되나요? 어떻게? 아 계속 나를 법이 막네. 네. 혹시 저희라도 좀 박수 쳐드리면. 네, 일단 저 우리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진짜. 일단 저 수상을 했다 치고 네. 수상 소감을 왜냐면 준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아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님께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상을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.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고 이제 이 상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내 거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. 아버지를 아버지라. 아,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, 차장님. 진짜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죠. 예, 왜냐면 이게 저 차장님의 어떤 마음고생이. 예, 예. 예, 우리 저기 어땠어요, 대경군? 마음이 약간
있다고 해야 되나? 초발 우리 태경군이 뭉클한 게 아니고 태경군과 친구들 좀 쓰는 용어는 창피하다. 예. 예, 창피하. 친구들이 쓰는. 예. 예. 태경군은 혹시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요?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. 아, 이것만한 직장은 있어. 예. 아. 우리 혜영 씨께서는 우리 석덕 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직업. 왜요? 지금 하루 한국 도로공사여가지고 거기에 반해서. 엄마 이제 제한테 반한 게 아니라 한국 도로공사에 반.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재밌으시네요. 하게 하시고.